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하지불안 증후입니다. 되게 척추 질환과 헷갈리는 질환 상당히 많죠. 하지불안 증후인데 밤에 이렇게 경련이 있어서 깨어나는 수면장애 있는 질환입니다. 증상 보시면 다리가 벌레 기어가는 듯하다. 다리가 근질근질하고 쑤시다. 다리가 쥐어짜거나 다리가 타는 듯하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불편감이 들고 수면을 못 취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하지불안 증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깰 수 있는데 신경학적 그 질환이긴 하거든요. 불면증뿐만 아니라 우울증 이런 것도 높고 단순 불면증과 혈액순환 장애로 손발 저림이라든지 당뇨병, 신경병증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허리 디스크도 아니고 하지정맥류도 아니고 혈관 질환 아니면 이런 하지불안 증후도 생각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4대 증상. 다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충동이 느껴지죠. 아, 내가 뭔가 움직여야 뭔가 해소가 될 것 같다. 막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다가. 그래서 움직이는 충동 및 불쾌한 느낌이 시작되고 걷거나 스트레칭 하게 되면 조금 좋아지고요. 특히 밤에 많이 악화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 줄 설명 보면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특징적으로 하는 신경적 상태.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은 밤에 수면장애에 있는 질환이거든요. 잠들기 전에 다리가 불편해서 주로 낮보다 밤에 발생하는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좀 괜찮아지는 그런 질병이고요. 손발, 다리, 몸통 다 불쾌한 감각이 호소하게 되고 뭐 5분의 4 정도는 사지가 떨리는 증상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원인 자체는 우리가 뇌 도파민 시스템, 그 신경전달물질 채널 자체가 뭔가 이상이 생겨서, 불균형이 생겨서 생긴 거고, 스트레스, 그리고 임신 호르몬 변화로 생길 수 있고, 철분 결핍도 하지불안 증후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부전 말초신경병증도 유발할 수 있고요. 진단은 이게 다른 뭐 영상검사, MRCT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그리고 불편한 감각, 그리고 이상감각으로 인해서 마치 움직여야 되고 쉬거나 움직일 때는 심해지는데 걸어 다니면 괜찮아진 거 그리고 스트레칭에서 좋아지고 낮보다는 밤에 악화되면 이제 하지불안 증후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적 원인을 보기 위해서는 철분 및 뭐 엽산, 신장 기능 등 검사해 볼 수 있고 치료는 그런 만약에 철분, 엽산 등이 부족하면 그걸 채워주면 되겠죠. 하지만 생활습관 변화, 예를 들어 목욕과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냉온팩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적절한 운동 및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카페인을 피하는 것, 담배를 자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약물치료로는 우리가 파킨슨 치료 약물 중에 루킵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치료와 수면 벤조다이아펜 계열의 수면장애 관련 약물을 쓰면 대부분 좋아지니까 이런 치료 받으면 좋아질 것 같고요. 합병증은 이게 어느 연령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다이어트나 식습관이 좀 제한되시면 꼭 좀 반드시 지키는 게 좀 필요하고 철분 흡수를 돕는 단백질, 비타민들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뭔가 다리를 움직이고 싶고 그리고 뭔가 쥐가 나는 듯한 증상 그리고 가렵거나 그리고 아프거나 다리가 떨리거나 벌레 기어가는 증상이 있게 되면은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결론 보시면은 허리 문제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척추질환이 많죠. 하지만 그 치료해가지고 호전이 안 되는 케이스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신경을 싸고 있는 근육의 비대. 아까 말씀드린 이상근 자체가 비대에서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동맥분지 협착. 아까 레리히 신드롬, 동맥이 나가는 길목 자체가 협착이 있는 경우. 세 번째가 하지정맥류. 그리고 네 번째가 장이 추간파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폐색 증후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하지불안 증후군 신경과적인 문제 도파민 채널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은 척추 질환 자체에 대해서 호전이 없다. 시술하고 주사하고 약물치료 호전이 없으면은 다른 하나 좀 더 멀리서 보면서 다른 질환 자체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척추와 관련된 감별질환, 척추협착증이라고 잘못 진단된 그 질환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질환을 알아봤고요.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및 척추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